최악의 맛인데요. 최악의 맛은 제가 하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과 연계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야겠죠. 이번 주에 나온 이슈가 뭐예요? 쌍방울이 이스타항공 본입 차례 단독 참여했다. 그러면 쌍방울도 급등했다가 쌍방울 또 밀렸다니까 또 급락했다가 아주 난리를 치는 이번 한 주였는데요. 유력 후보였던 하림그룹이 이제 본입 차례 불찰을 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쌍방울이 또 가져가는 줄 알았더니 또 쌍방울도 이제 성정에 밀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었던 이번 주에 이스트항공 때문에 굉장히 울고 웃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림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하림은 그럼 본입 차례에서 왜 발을 뺐을까? 왜 인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부분들을 보면 인수 금액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 있겠죠. 두 번째, 지금 매물로 나온 항공사 중에 부채가 없는 항공사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누적 부채에 대한 부담도 작용을 합니다. 인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수했으면 기업을 정상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업 자체가 이제 빚더미에 앉아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기존에 벌었던 돈으로 다 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물론 백신 접종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기대감 크고 여행 가고 있습니다. 항공주 업황은 어때요? 지금이 최악이에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인수 가격 자체가 싸겠어요? 싸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거죠.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게 되면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빚 850억 원 이것도 처리를 해야 돼요. 인수자가 상환해야 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돼요. 물론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봐야겠지만 승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기업을 가지고 싶어서 무리하게 품에 안았다가 나중에 토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실제 시장에서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하림은 어떻게 봐야 될까? 어차피 이스타항공 관련된 이슈는 지금 소멸된 것으로 시장은 봅니다. 그럼 주가가 여기서 더 급락할까? 이미 주가가 이스타항공 이슈가 있기 전까지 거의 다 밀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뭘로 움직이겠어요? 하림 자체의 모멘텀으로 움직이겠죠. 하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가 공급 과잉이었는데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분기 기준으로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림은 이스타항공 이슈에서는 너무 멀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하림 본질적인 가치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가 조금씩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돼요. 20일 이평선 지지가 된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꺾일 수도 있겠죠. 지금 주가가 일봉상 20일 이평선을 밟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종목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